안녕하세요. 아사라디오의 DJ를 맡게 된 러브다이아의 리더 도나 블리즈 리더 이재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예이! 아, 귀 아파요. 오늘은 첫날인 만큼 주제를 정해서 사연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연 제목은 첫사랑은 밥과 함께 검정고시를 목표로 적당히 공부하며 지내던 와중 늦봄과 가을 중순에 다같이 200km에서 300km 정도 되는 무전도보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욕이 강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고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무색하게도 하루에 23km씩 산길을 타며 잠은 야외에서 자야 했고 밥은 시간과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양도 너무 적어 정말 식사를 사랑하던 제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조언 중에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의 행군급에 이걸 하는데 밥을 안 먹어? 쉽지 않은데? 근데 저도 잘 안 먹는 편이긴 했어요.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맛이 없으니 맛이 없으니까! 오케이. 왜 안 먹느냐 물어보니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는 너 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안 먹는 조언들의 밥까지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유독 끼니를 많이 거르는 저를 챙겨주시던 누님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아, 밥을 좋아하는데 밥을 챙겨주면 좋지. 아 그치? 친절했던 누님에게 찝핑 당했다. 오케이. 그때쯤부터 나름 열심히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보려 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누님은 저를 챙겨야 하는 동생 정도로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잘 돌려서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여행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쯤 나름 뒤풀이 같은 걸 하게 됐는데 그 누님과 선배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에 대한 감정은 딱 책임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자꾸 듣는 게 그분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도 말이죠. 부끄러운 마음에 저는 그저 다른 조언들을 잘 챙겨주셔서 고마워서 그랬다. 나는 밥이 인생에서 제일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마워서 그랬지. 진짜. 라고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학교에서 구워준 삼겹살을 입에 우겨넣으며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감정이 정말 첫사랑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지금 와서는 저런 일을 한 번쯤 겪고 나니 내가 좋아하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상처나 피해가 될 수 있거나라는 생각을 잠시만요. 이 대사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러브다이아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마음속은 든든한 기둥이 있는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네요. 현재까지도 그저 변명삼아 말했던 인생의 밥이 우선이라는 말이 실제가 돼서 다이어트 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하하 쉽지 않아요. 다이어트가 쉽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몸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깔끔하게 하고 다녀라. 막 연예인처럼 이뻐라. 잘생겨라.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의 한 80% 인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싫어해. 돼요. 내 매력을 찾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죠. 아 찾으셨나요 도나님? 노노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지금 저에겐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나님. 저는 도나님의 매력을 제가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좀 찾아가면 어떨까? 아, 어떠세요? 아 뭐 저랑 연애하자고요? 에? 에? 왜 혼자 김치국을 그렇게 아니, 마시는 거 말하지? 뭐 그렇게 김치국을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서로의 매력을 찾아주자라고 했지? 좋습니다. 아, 저 좋아하세요? 아, 다음 넘어갈게요. 좀 기분 나빠졌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사연은 후방주의를 생활합시다. 나 후방주의를 생활합시다. 아주 제가 좋아할 것만 같은 사연이 왔군요. 그만 좀 좋아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좋아하는 흔한 러브리아입니다.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해서 럽다분들 커버곡 올라오면 들으면서 따라 불러보고도 하는데 일 끝나고 분리수거를 하러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목 상태가 너무 좋은 게 아니겠어요? 지하주차장이고 사람도 없겠다.
비 올 때 제일 즐겨 듣는 곡 중 하나인 박효신님 굿바이를 진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 소절 불렀는데요. 온 심혈을 기울인 거면 거의 이제 효신박 그 빙의해가지고 불렀다는 거겠죠? 안 되네요, 저는 소머리가. 갑자기 저 뒤에서 어? 어? 하는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엘리베이터 뒤편에 여성 두 분이 계셨더라고요. 아우 뭉그라! 오케이!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주차장 계단으로 스륵 올라가 버렸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야호!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도망가고 주말이 지나 다시 출근을 했는데 같은 상가 건물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힐끗힐끗 쳐다보시길래 뭐지? 뭐 찾으시나? 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어? 해주시죠. 어? 노래하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그 하면서 아닙니다 하고 눈을 피했는데 빵 터지시더니 나가면서 굿바이 하고 가시더군요. 권아님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옆을 지나가다가 한 번씩 얼굴 확인하잖아요. 있죠. 여자들 국룰이죠. 국룰이죠. 옆에 이제 자동차 창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만지고 확인하는데 갑자기 뒤에 누군가 있어. 어 사람 지나가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차 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아닌 척 싹 돌아서 쓱 가야죠. 쓱 가야죠.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과요. 저 진짜 얼마 전에 네. 이거랑은 격이 다른 좀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아니 그 엄마가 이제 저녁에 고구마를 삶아 주신 거죠. 아, 고구마를 아, 먹었어요. 아, 아니 고구마를 먹었어요. 아니 들어봐 들어봐. 오케이. 고구마를 오케이. 먹었어요. 오케이. 근데 우유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스며들어 있던 그 기체가 주인님 잠시 나오고 싶어요. Excuse me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와중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그냥 살짝 뽕 하고 해볼까? 해가지고 이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내가 문을 열어줄게 활짝 나오는 거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착 하고 열어줬거든요. 근데 그때 띵 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리면서 제발 영역정기 領域展開 영역전결을 제가 해버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저희 아파트가 낡아서 예. 그 안에서 액취만 해도 이렇게 한 몇 층 사이에서 다 들려요 그게. 아 잠깐 설마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힘껏 끼셨나요? 이렇게 뽕? 뽕뽕? 이렇게 낀 거죠. 이렇게 꼈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 볼륨을 높였어. 보고 있던 유튜브 핸드폰 볼륨을 높이고 그냥 지나쳤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저는 지나갔던 게 불과 한 3일 전? 자주 보는 분인가요? 아 몰라요. 그 사람 있었나? 네 여러분 후방 옆 앞 다 조심하세요. 뒤 그냥 풍차 돌리기 하면서도 조심하세요 그냥. 예. 여기까지 저희가 받아본 사연을 전부 읽어봤는데요. 다들 다양한 사연과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 됐을까요? 조금보단 많이 됐겠죠. 다음에 또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재밌는 걸로 쏙쏙 또 이제 골라서 여러분한테 또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할까요 마무리? 안녕. 저는 러브다이아 도나 블리즈 윤희재 였습니다. 예.